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주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뭐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박스권 상단 위에 있는데요. 거기가 좀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650포인트 이 자리가 레벨업이 되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서 2700, 2750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쉽지는 않아요. 이 라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되게 강해요. 지금 2월에 들어서 1월, 2월 10조 이상을 매수했고요. 나머지 수급을 보면 뭐 기관, 뭐 개인, 뭐 쌍그리 코스피 시장을 좀 팔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기관이 얼마만큼 매수해 주냐라는 거고요.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아마 2700까지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달, 이제 3월달의 키워드는 기관의 매수의 강도, 이 포인트를 잡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다 강하게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뭐 최고가를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하죠.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데요. 중국, 우리가 이게 포인트를 볼 때 이제 올라가 있는 전 세계의 주식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그 후강의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중국 관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수를 많이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 상해 주식이 이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어요. 2,6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만 주시하고 있을 때 중국 시장을 우리가 좀 소외를 시켰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강하게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뭐냐면 글로벌 증시와 지금 디커플링이 돼 있어요. 이제 커버링이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아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강하게 레벨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정책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싸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방의 시그널을 잡을 때는 이 힘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강도가 강하게 바닥에서 잡아놨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강하게 조정은 있겠지만 위쪽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주도주의 성격이 순환매가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들이 강하게 1, 2월 달 땡겼다면 2차 전지 쪽이 처져 있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2차 전지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에 들어온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만약에 다운 사이클 많이 떨어진 주식을 본다면 2차 전지도 타격을 잡는 게 좋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였고 삼성전자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환매가 돼요.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주도주였다면 여기서 이제 꺾임이 일어나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키워드는 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외적인 뭐 플랫폼, 뭐 제약바이오 이쪽 가격도 싸니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컨택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쪽을 컨택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 키워드의 중심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기관의 포지션이 얼마만큼 시장의 중심이 되느냐 이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2,700, 2,7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어떤 형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레벨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포인트를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정책 센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받을 거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심 있게 잘 보고요. ETF나 그다음에 중국 상해 관련 지수 관련 그 ETF 상품 쪽도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관련 금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제가 금 얘기를 2, 3년 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49달러거든요. 2100달러까지 위쪽으로 고점을
움직일 수, 고점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금도 강하게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상품적으로는 금 쪽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우호적인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시장이니까요. 우리가 올해는 올해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2, 3년 정도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조건 들이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더 좀 릴렉스하게 시장을 본다면 올해는 조금 더 성과가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일반 상담이 아닌 스터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의 원리, 그다음에 종목을 이해하는 그 툴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2시간 동안 스터디 상담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핵심 포인트만 알면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내 주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잠깐 시장 한번 볼게요. 연결될 동안 전화가 끊겨가지고요. 지금 보면 2,667포인트예요.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포인트를 넘어갈 때는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은 2,750, 이 라인까지는 열려있어요.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 라인들이에요. 여기가 매물이 조금 있거든요. 이 라인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 포인트 주고요.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중심인 2차전지,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이 세 개의 순환매가 많이 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음 주는 2차전지하고 삼성전자 쪽을 잘 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8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900포인트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위쪽 고점 라인에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라인도 886포인트, 900포인트 요 위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테마가 되게 강해요. 특히 최근에 움직였던 그 초전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탈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그 테마보다는 제약 바이오 테마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이어리. 또 전화가 연결이 참, 예. 네. 오늘 자꾸 전화가 연결이 자꾸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힘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영향이 시장에 많이 있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좀 삼성전자 쪽으로 변곡점이 들어올 수 있다. 저커버그가 방문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좀 모은다 생각하고요. 바닥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72,000원 라인에서 여기서는 매수를 강하게 해서 레벨업 시간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셀타도 마찬가지예요. 뭐 셀트리온이나 뭐 저번에 얘기했던 유한양행 뭐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한미약품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는 바닥에 있어요. 이것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이게 단기 매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우리 업종과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되게 우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의 강도라 그래요. 여기 보면 개인들과 여기 수급이에요. 우리가 1월부터 그다음에 2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매도 물량들이 되게 많은 것들은 이 개인들이에요. 개인들하고 여기 보면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
예, 그다음에 기관 이렇게 포지션 잡고 있어요. 코스피 보면 누가 버팀목을 잡고 있냐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되게 강해요. 10조 이상을 샀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거의 보면 1년을 봤을 때 한 10조 이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조 이상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2월 말에도 불구하고 10조의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3년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가 되게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의 비중을 늘릴 때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외국인들의 강도가 되게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꿔주냐? 이 기관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강하게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지션들을 잘 봐야 돼요. 기관들의 포지션을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는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관들이 되게 레벨업을 시켰어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량들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익 매물에 나왔고 다시 끌어올릴 때 이 라인을 기관들이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니까요. 기관들이 하루에 5천 원 이상을 산다라고 할 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좀 더 우월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한 24,200원에 25%인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제 24,050원 찍고 내리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더 갈 것인지, 네네. 얼마까지 흘릴 것인지. 네네네네. 아, 이거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겠네요. 네, 그랬어요. 예, 꽤 힘드셨겠다, 그죠? 아니, 힘들었지요. 지금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고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네. 매수가 와서 다행이에요. 그죠? 매수가까지 와서 그때 팔라다가 네네. 그러니까 24,200원 되놨는데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좀 아쉽죠? 아쉬워요. 그러니까 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파냐면 이게 뭐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받고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작년에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올해는 좀 빛을 보게 돼 있어요. 보고 있고 또한 가격도 옛날 가격에 비해서 그 가격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업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황이 안 좋다가 올해는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산 자리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사는 시점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잘못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가 우리 사는 가격에서 올라가려고 샀는데 떨어진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왔는데 또 윗꼬리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쫙 밀렸잖아요. 우리가 사신 가격에 그 가격 24,000원 딱 찍고 종가는 21,000원에 딱 밀렸잖아요. 그 왜 밀리냐면 이 자리가 뭐냐면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대라고 해요. 매물대가 뭐냐면 사람들이 강향 이 가격에 계속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야, 이 가격만 오면 내가 팔아야지라는 그 가격의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때도 마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그 가격 오니 또 어때요? 또 떨어지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게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볼 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격이 오면 팔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팔 건지를 고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팔 때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파는 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가격 오면 팔라는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 가격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24,000원 라인에서 25,000원 라인이 되게 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은 밀려요. 근데 밀릴 때 이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얼마까지 밀릴까요? 지금 밀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주식을 살다 팔 때 그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대응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윗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사실 24,000원에서 근데 지금은 여기서 차익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게 훨씬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25,000원짜리예요. 25,000원 정도가 오면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은 팔고요.
나머지는 조금 네.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2만 6, 2만 8천 원. 네. 네. 2만 8천 원. 10%를 조금 내려오면 2만 원대 뭐 한번 사볼까 그래서. 사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얼마에 사면?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종을 둘렀다 갈 수 있고 위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이 네. 안에 요 안에 꼬리라 그래요. 윗꼬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윗꼬리 그죠? 네. 여기 윗꼬리라 그래. 윗꼬리 안에 월요일 날 네. 이렇게 종가에 양봉 있잖아요. 양봉이 네. 딱 들어서 끝나면 그때 사시면 돼요. 양봉이 딱 끝나면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2만 천 원대. 2만 천 원, 2만 2천 원대. 여기서 끝나면 예. 21,300원, 400원에 끝났는데. 네,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있잖아요. 그 라인에서 사시면 돼요. 근데 양봉이 들어와야 돼요. 그 뭐 윗꼬리 소양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윗꼬리에 이제 물량을 흡수했다고 표가 확인할 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흡수한다 그러면 양봉이 하나 더 들어와요. 그래서 윗꼬리 안에 든 소양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흡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동안 25,000원, 24,000원의 물량들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노루페인트고요. 아, 노루페인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3,800원에 22%입니다. 이것도 진짜 오래되셨나 봐요. 맞아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다. 힘드시죠? 근데 12,700원까지 왔는데 네. 그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멘토님 모르겠어서 멘토님 얘기 듣고 좀 처리하려고요. 아니 팔지 마세요. 말씀 듣고 팔지 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여기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2차전지 관련한 뭐 일을 한다 해가지고 상한가 한번 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 이제 투자한다, 뭐 한다라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라고 속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도 이제 저 PBR 관련주로 테마로 엮여가지고 정책 스탠스를 바꾸고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할 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거는 이제 거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건 실적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버겁고요.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중요한 게 거래예요. 거래량. 거래가 들어왔다? 그럼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이제 세냐 약하냐 이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딱 중간값이라고 생각해요. 중간값. 이게 이제 예, 딱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게 왜 중간값이냐라고 하면 이 거래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죠. 여기 이렇게 거래가. 근데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뭐 12,000원까지 찍고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죠. 그럼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게 겁나라고 생각해요. 겁난다고. 그죠? 왜 그러면 고점 대비 12,000원 대비 시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00원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겁나죠. 그죠? 겁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시세를 눌렀다라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거래 있죠. 우리가 주식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막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여기 이렇게 강하게 들었던 거래가 그만큼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 이 매집이 된 금액들이 나간 거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 여기 봐봐요. 잡고 있죠. 이렇게 거래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어때요? 여기 거래가 없죠. 그럼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이 중간 값에서 안 빠지죠. 여기 보면 여기 봐봐요. 꼬리 들어오죠. 요 꼬리 있고, 요 가격 꼬리 있고, 요 가격은 안 빠지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래꼬리가 나오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빠졌으면 벌써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잡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가 세력 단가예요. 이 중간 가격이 세력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N자형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조종을 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위로 팍 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막 무섭잖아요. 뭐 시세가 빠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시세보다는 이 거래가 중요해요. 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레벨업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원토님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아, 이거 13,000원? 13,000원 정도에. 네, 13,000원. 예, 거기도 13,0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물량이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작아요. 하루에 움직이는 거래 대금이 되게 작기 때문에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래는 어떨까요? 아, 그렇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야죠.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13,000원 라인에 반 정도 매일 걸어 놓으세요. 예, 그렇게. 이게 만점 팔리면 가지고 가요? 예, 가지고 가 봐요. 거기서 이제 팍 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탄력이 좋은 거라 하루에도 이렇게 상한가가 붙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막 가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꺾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3,000원 반 팔고 나머지는 한번 들고 있어봐요. 그래서 한번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13,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14,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팔면 돼요. 멘토, 네. 멘토님 그 거래량이 만약에 네. 매집됐던 거래량이 터지면은 팔아야 돼요. 안에 파란 음봉이 길게 나오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 거하고 이게 빨간 거하고는 매집됐다, 매집됐다고 이 색깔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양을 보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봐봐요. 아, 거래량으로. 네, 거래량. 이게 봐, 이렇게 보면 얘를 색깔을 이렇게 봐봐. 이걸로 우리 빨간 걸 파란 걸 바꿔볼게요. 똑같잖아, 이게. 그렇죠. 네. 색깔은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네. 그 색깔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 거래가 줄었어요. 이 거래가 줄었다는 건 뭐야? 이렇게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은 무서워해.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야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세는 계속 변하는 게 시세고 이 거래량은 못 속여요. 얘는 시세는 속일 수가 있어도 얘는 못 속이기 때문에 야 이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으니 얘가 팔기 전까지 내가 버티고 있어야지. 왜 자기들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중간 라인까지 자기 손해 평단가까지 내려와요. 거기서 다시 거래가 들면서 한번 위로 빵 쳐요. 왜 그러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 멘토님 항상 존경하고 아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주식을 좀 이해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너무 너무 공부 많이 해요, 멘토님. 아,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뭐 종목을 쉽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딱 수익 나면 이제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멘토님 수익 나갖고 멘토님 얼마에 팔까요 하는 게 전화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신텍 홀딩스고요. 네. 3,000원에 12%입니다. 아, 3,000원에 12%요? 네, 신텍 홀딩스요. 네, 이거 점점 잡으시라고 들어간 거죠.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산 지가 좀 됐어요. 됐는데 이쯤 이렇게 그냥 그들이 쭉쭉쭉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 머무는 선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전문가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이제 주식 경력이 많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이제 힘텍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쫙 움직였다 이렇게 밀렸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홀딩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 테마로 엮였고 힘텍도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그 따라 움직인 건데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 이제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거래량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네. 이제 호가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봉들이 네. 많아요. 이 단봉 많지 이렇게 봉이 조그만 것들 이거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이런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고 볼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분봉을 보면 이렇게 일분봉이에요. 이 지렁이 같죠. 이렇게 보면 막 지저분하죠. 한번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일분마다 흐르는 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단봉으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사람 막 이 희망고문을 줘요. 그죠? 왜 그러면 1% 2%씩 막 빠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팔기도 뭐 하고. 네네, 또 그, 맞잖아요. 이게 막 사람 막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걸 팔다가 1%뿐이 안 빠졌고 하루 기다려볼까? 그럼 정신없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 봉을, 이게 주식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봉이 이 흐름을 봐봐요. 이 봉. 한번 움직일 때는 어때요? 얘가? 한번 움직일 때는 강하게 한쪽으로만 계속 가죠?
그 한 번 또 움직일 네. 때도 강하게 움직이고 움직이는 폭을 네. 보면 단봉들이 많아요. 조그만 봉들이 많다는 거는 거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식을 하면 안 돼요. 어, 이해됐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 봉들이 네네. 있는 거는 하지 마요. 탄력도 없고 한 번 추세가 네. 잘못 걸리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3,000원 라인에 매수를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더 밑으로 밀려요. 아... 왜 그러면 여기 봐요.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지지 네.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 그러니까 네. 여기 파란 선들이 있죠. 네, 네. 선들이 밑으로 위로 있어요. 네. 밑으로 있어요. 이 캔들이 봉이라 그러잖아요. 이 봉이 네, 위에 네, 네. 이 저항들이 많죠. 선들이. 네, 네. 선들이 많죠. 그러면 올라가기가 네. 버거워요. 버겁지 않아요? 이거 예, 네, 이게 왜 그러면 막 위에 전기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뭐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쓰이죠. 그럼 안 사죠. 안 사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전기줄 없는 종목도 되게 많은데 굳이 위에 막 전기줄이 막 있는데 막 이게 상하면 막 올라가려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나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자리는 손절하는 게 나아요. 아,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 교체. 조금 가져가서 좀 올라오면 그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 이런 것들 이제 종목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종목들이 네. 좋잖아요. 시장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봐봐. 이게 호가라 그래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이 거래 봐봐. 여기 두 주, 뭐 열, 백 주, 뭐 위에 보면 뭐 16주 막 이러잖아요. 예. 이거 봐봐. 이 거래가 없잖아요. 거의. 이건 매집하려고 들어온 거고. 이거 없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네.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니까 다음부터는 호가가 없는 건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도 네. 반등 들어오면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은데 굳이 이 종목을 네.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튕고 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다음 주 정도면 PBR 관련주거나 이런 홀딩스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정책 프로그램,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면 한번 탁 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네네. 돼요. 알겠죠? 아, 그리고 네네. 다음에 할 때 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아, 금융주 때문에 그런데 그 보유 기간을 어떻게 마감이 29일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서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오늘 이제 강연회가 있죠. 예, 오늘 강연회는 천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 2시부터 4시까지 가니까요. 천안 인근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고요. 내일은 이제 인천, 부천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이 3월달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많은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셔서 자리를 확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강의를 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뭐 올해 상반기는 항상 얘기했지만 좀 나을 수 있어요. 특히 4월 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집중하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그 단봉들이 많은 종목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유통 물량이 작은거나 단봉이 많다. 이건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삼가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시장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종목이 손실이 작다 그러면 종목을 빨리빨리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손실이 작다. 그런데 잘 안 움직인다고 얼른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73만 원에 네네. 30%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방송에서 나와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 다음에 유한양해, 그 다음에 종근당, 네.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거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예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면 기존에 네. 흘러왔던 통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네.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네. 때는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위치라고 봐요. 가격의 위치. 내가 어느 자리에서 가져서 어느 자리에서 팔 건지, 아니면 지금 네. 내가 사는 시점의 가격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위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가격의 밴드를 무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네. 하냐면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앞으로 뭐 6개월 후가 어때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거야. 이걸 맞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 주식이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네. 나는 지금 이 시세가 지금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위치, 그다음에 업종의 사이클, 이를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2, 3년 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들어왔을 때 이제 주도주냐, 대장주냐라는 것도 판단해야 돼.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 주도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바닥라인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요. 많이 올라왔어요. 얼마까지 올라왔냐? 바닥에서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예. 예. 그죠?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예. 보면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가격이 어디냐?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라 그래요. 부딪히는 예, 예. 가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83만 원까지 87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렸잖아요. 이렇게 쫙 밀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월봉이라 이게 주봉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예 여기 예. 보면 여기 딱 동그라미 쳐 볼게요. 이 자리 그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되니까 되게 툭툭 빠지죠. 한번 봐 봐요. 여기 자리 오면 빠지고 이 자리 오면 빠지고 요 자리 오면 예. 빠지고 또 요 자리 오니까 예. 빠졌죠. 이건 뭐냐면 예. 이 안에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 주식을 80, 90만 원, 85만 원 샀고 90만 원을 샀는데 이 자리 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뚝 떨어져요. 이해됐죠? 예, 예. 예. 그러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격대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시장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익 났을 때 챙겨 오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왜 그러면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로 확률이 좀 적어요. 우리가 네. 삼성전자도 고점이 9만 원이거든요. 2, 3년 전에 네. 9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또 네. 지금 아직 8만 원도 못 갔어요. 2년 동안 들고 네. 있는 사람도 8만 원을 사는 사람은 손해예요. 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네. 그 장기 투자가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시대 추종자는 장기 투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왜 그러면 부딪혀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 나왔다가 떨어지면 이제 기다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왜 그 다시 오면 다시 원점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매도의 기준은 아까 그 삐죽삐죽한 데 있죠. 선생님이 86만 원을 샀다고 하면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86만 원 났어요.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파실 거죠. 그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한 번 더 반등 들어오면 팔고 수익을 챙기는 게 나아요. 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팔고 수익을 챙기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한번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드릴게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K PL. 아, 예. 매수가 비중은요? 51,600원에 15%를 네. 샀는데요. 네. 요즘 지금 이렇게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잘 바닥을 진짜 잡아가는 건지 네.
제가 보기엔 좀 바닥을 잡아간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아, 네, 그게 제가 잘 본 건지 잘못 본 건지 네. 아직 확신이 잘 안 서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 이제 매수 포인트라 그래. 매수 포인트. DL 같은 경우는 예, 예. 이 회사의 이름이 이제 대림이었잖아요. 대림, 예, 대림 산업, 예, 예. 대림 건설. 예. 이게 이제 DL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종목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예. 이 중심이 됐던 거는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그 관련 주예요. PBR이 예. 0.29니까 이 종목도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예. 영향을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 프로그램이 예.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 날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예. 관점은 한 번 더 레벨업이 실킬 거예요. 저 PBR 예.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 그다음에 저 평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예.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예. 이번 주에 많이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저번 예. 주에 보면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네네. 그래서 26일 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책 프로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 볼 때는 이제 타점이라 그래. 타점. 그러니까 우리 예, 시청자님이 예. 사신 가격이 맞는 예.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한 예. 거잖아. 제가 예, 보는 예, 관점은 예. 예. 그러니까 예. 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사긴 샀는데 이게 맞는 예. 거냐 틀린 거냐 이게 헷갈리시죠.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예. 앞으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볼 때는 맞아요. 예, 맞잖아요. 예. 이제 홀로 서게 해야 돼요. 주식은 예. 홀로 서게 하지 않으면 의지하게 되거든요. 예. 의지하게 되면 예, 예. 이렇게 끌려다녀요. 내 돈을 내가 지킬 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보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이제 이 회사가 딱 볼 때 첫 번째 예.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예. 1조 이상 된다 그러면 추세 매매예요. 예, 시가총액이 예. 1조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이 회사의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예, 예. 5천억 이하다. 그럼 조그만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 시가총액이 예. 2천억 밑에다. 그럼 단기 매매. 그다음에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면 중장기, 스몰캡. 1조 이상은 예, 예. 추세매매예요. 추세매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 돼요. 예. 1조 이상 되는 예. 거는 외국인 포지션을 잡고요. 5천억에서 1조 예. 사이에는 기관이 포지션을 잡고요. 5천억 이하는 예. 개인 세력들이 이 포지션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싼가 안 싼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예. 싸요, 비싸요? 좀 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볼 때 예. 월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일봉, 예. 주봉, 월봉이잖아요. 이거 월봉을 딱 큰 예. 거예요. 여기 보면 월봉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 종목이 예. 가장 좋았을 때는 18만 7천 원. 그죠? 예. 그 다음 가장 작았을 때는 여기. 이 가격, 예. 이 가격 얼마냐면 여기 저점이 여기가, 3만, 예, 그렇죠, 33,000원. 네. 여기가 예. 최고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좋았을 예. 때 18만 원이고 최고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한 예. 15년 이상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3만 예. 원이고요. 가장 좋았을 때는 18만 원. 그럼 이 예. 중간이 어디? 여기 딱 중간이 여기 돼. 여기 10만 원대잖아요. 이렇게 딱 봐봐요. 예. 여기 딱 중간이죠. 맞잖아요. 이렇게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예. 이상은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빠져요, 안 빠져요? 네. 안 빠지죠. 여기 한번 예, 최근에 예. 언더퍼폼이 나와서 빠졌죠. 그럼 이 가격은 예.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냐면 역사적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가격 위치는 싼 거죠. 그죠? 왜 그러면 예. 이 종고점 10만 원에서 3만 3천원 빠졌고 그럼 여기에 중간값이 어디냐 예.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쳐봐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7만 원. 7만 원, 8만 원 될 거예요. 예. 여기가 여기에 예, 예, 고점의 예. 중간값이거든요. 여기에 예. 이 중간값이에요. 예. 딱 중간값. 이 중간값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7만 원, 8만 원까지예요. 야, 그러면 예, 예. 이 회사는 역사적 저점의 이 중간값, 이 역사적 예. 저점은 3만 원이고 고점은 18만 원이고 그동안 추이를 봤을 때 10만 원이 중간값이고 그럼 바닥에서 올라오면 예.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야, 한 7만 원까지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 이게 이제 기술적 예.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여기서부터는 끌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얘는 기울기가 예. 크지 않아요. 단봉으로 많이 예.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추세 매매예요. 이렇게 쭉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왜? 시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예. 얘기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이 종목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예. 우리가 보자. 그러면 하나 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돈이 많은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나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많이 네. 사더라고요. 네. 외국 기관하고. 여기 봐봐. 여기 쌍그리 매수 들어왔잖아요. 예. 여기 들어왔죠. 왜 개인들만 파잖아요. 예. 그렇죠?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 돈 뺏는 거예요. 예. 개인들이 팔고 있으면 주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개인들이 팔면 내려가죠. 개인들이 팔면 주가 올라가요.
개인들이 팔면 올라가. 예, 그렇죠. 예,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개인들 예, 팔죠. 예, 예. 그 예. 누가 잡고 있어요, 그거를?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에. 이게 개인들 왜 팔까요? 그동안 물린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예.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안 올라가요. 예. 그 돈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예. 파는 거는 그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라가요. 그러니까 수급도 괜찮죠. 예. 예.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내 자신을 예. 믿어봐봐요. 알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봐봐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경험인데 외국인들 많이 사고 개인들 팔고 가격 싸고 그럼 내가 조금 발굴한 종목인데 나는 빠른 게 싫어. 그럼 한번 끌고 한번 가보자 라는 것들인 거죠.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멘토님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5만 9천 원에 그 매물대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7만 원대가 있는데 7만 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아니요. 봐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잘 보셨어요. 볼 줄 아네 이제는. 예. 이거 6만 원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죠.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 사람 파는 사람 매물이 예.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반 정도 팔면 되잖아요. 아. 그 끝까지 팔고 또 다시 갖고 있어. 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돌파했다 그러면 돌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챙겨 놓고 있다가 추이를 보고 밀린다 그러면 그냥 냅둬요. 왜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왜 그러냐면 다시 양봉이 들어서 움직일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이렇게 퉁퉁퉁 빠졌다가잖아요. 그죠? 그거 조정을 줘요. 그 대신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저점을 어때요? 계속 높이죠. 하나, 둘, 계속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 이빨이라 이렇게 악어 이빨이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위쪽 상단, 위쪽 하단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하단에 넣으면 그때 사면 돼요, 또. 그래서 이 종목을 줬다 뺐다 하면 돼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팔면서 가자는 얘기예요. 추이를 보면서. 아, 예. 그렇게 하면 좋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서 이 원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어느 종목이세요? 큐렉소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000원에 10%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는 노복 관련주라 샀죠? 네, 의료 노복이요. 의료 노복, 맞아요. 네, 실적도 나오고 많이 좋아지고. 근데 제가 산 게 멘토님 몇 달 전인데 2만 원 이상에서 팔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시세 추종해 뭐 시세 추종. 네. 우리 같은 사람 어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 방법이 틀렸다 맞았다고 논할 수 없지만 저는 시세 추종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매물대로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이걸 끝까지 끌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면 팔고 가격이 싸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비싸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영원한 주식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세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죠? 이제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높게 사면 나중에 꺼지면 진짜 오래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됐죠? 이 자리는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맞아요. 잘 보셨어요. 왜요? 아, 저기 검은 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맞아요. 아시는데 왜 그랬어요? 이거 선절이 안 되죠?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선절이라는 게 주식에서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알면 손절 안 해주세요. 근데 모르가지고 이게 좀 아깝잖아요. 손해보고 팔기 싫고. 근데 우리가 올라갔던 게 있어서. 그렇지.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 종목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 2만 원 올 거야. 왜 그러면 내 기억 속에는 저 2만 원이야.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예, 예. 네, 지금도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뭐 내가 실력이 되게 좋아요. 너무 분석을 잘해. 그다음에 내가 마인드 컨트롤, 내 심리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주식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권투를 하는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 타이슨이 권투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한 대도 안 맞으려 그래.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심리적인 건데 이게 밀려요. 이거 밀렸다 갈 거야. 네. 왜 밀려요? 아. 어디까지 밀릴까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떨어졌던 한 4,000원 후반대. 4,000원이요? 14,000. 어, 맞아요. 14,000원. 잘 보시네. 잘 하시는데 왜 그래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심리적으로. 잘 봐요. 네. 지금 잘 보시는 거예요. 그 선 우리 네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타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못 파는 거야, 자꾸. 네. 매수는 네. 잘해도 네. 어, 팔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잘 네. 보신다니까 흐름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주식은 잘 보되 내가 이제 매도 타임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건 교육이 필요해요. 어, 트레이딩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까 잘 봤어요. 이거 떨어져요. 여기까지 떨어져.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럼 얘가 죽은 거냐?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네. 어, 왜 네. 살아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거는 어, 많이 올랐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게 많이 올라왔다 내려왔죠. 그렇죠. 내려왔죠. 어, 그다음 뭐 네. 행보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네. 상승하면 뭐가 네. 있어요? 하락. 해라. 하락. 무조건 아, 하락이 네, 나와요. 행보. 그다음 뭐 행보. 그렇죠. 지금 하락에 네. 하락했죠.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 여기 상승하고 네. 하락하고 지금 행보 중이에요. 그죠?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거 행보 중이에요. 네, 네. 이거 하락자리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크게 하면 네. 하락이 들어와요. 하락은 크게 들어오면 50%까지 들어와요. 고점 대비 네. 50%까지 빠지고 기간을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격을 눌렀어요.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을 누르고 네. 그다음 뭐냐? 이제 기간. 옆으로 행보예요. 지금 행보자리예요. 네. 그러면 행보할 때 네네. 밑으로 한 번 더 바닥을 잡을 거예요. 왜?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네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다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서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네.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주식은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좀 더 밀릴 수 있는 시간에 시장을 이렇게 네. 들어봤을 때 얘를 조종을 줄 때까지 겪어서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얘를 팔아서 다른 걸 살 거냐 어떤 게 더 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멘토님 저는 손절하고 싶어요. 해요. 얼마 정도에 할까요? 아니 주식을 그렇게 잘 보는데 지금 뭐로, 이 시간에요? 어 팔아버려요 월요일날. 지금 이 시점에 네, 월요일날요? 네 팔아버려요. 이 은봉이 밑으로 더 밀려요. 근데 아. 봐봐요 팔고 싶죠? 네. 그럼 이게 제가 볼 땐 종목 볼 줄 아세요? 그러면 나를 네. 믿고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종목을 볼 줄 아는데 내가 팔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까 네. 얘기했던 밀려요. 제가 보는 눈하고 시장님 똑같잖아요. 그러면 손절해버려요 그냥.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복구할 네. 수 복구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네. 나쁘지 않잖아. 나쁘면 굳이 손절할 게 없지만 지금 시장이 네. 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네.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아, 네. 얘 거래가 죽었기는 한 점 더 밀려요. 저 14,000까지 밀리기 때문에 월요일날 네.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고 다른 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손절은 네, 있잖아요. 네. 아무나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못하는 걸 우리 시청자님 하시는 게 용기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를 위안을 삼고 우리가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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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마지막 전화네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강원랜드 17,000원에 10%요. 아, 어,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그래요. 힘들었겠다. 네. 몇 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어, 이 무거워가지고 네. 근데 무거운데 안전하잖아요. 네, 안전하게. 두 가지를 다, 이번에... 이게 우리가 삶을 사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거운데 네. 안전해. 근데 어, 빠른데 안전하지 않아. 어떤 게 나을까요? 선택지에서 선택해보세요. 안전한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더 사나요? 알겠지? 아, 아, 아. 그러니까 두 네.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네. 갖고 있는지 이게 좋아요. 강원랜드나 이렇게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네, 네. 이제 돈이 들어와요. 올해는 소비 쪽으로 네.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아. 파라다이스, 뭐 그다음에 놀자 관련주 있어요. 엔터주 막 이런 것도 네.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네.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도 좋고 바닥을 잡았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요. 가격은 아. 19,000원, 20,000원까지는 갖고 가시면 돼요. 네, 그 가격에 어그제 네. 네. 아 지난주에 그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이기에 네. 일봉도 그렇고 보니까 네. 19,000원 네, 20,000원 사이에서 팔면 돼요. 그 오면 매도하려고 그랬더니 네. 18,000 얼마가 가지고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잠깐 뭐 잠깐 밀리는 건데 잠깐 위로 네, 가려면 물 한 잔 먹고 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예, 잠깐 쉬었다 가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네. 이렇게 네. 가게 된 것보다는 네. 5일선이 네, 유통이 5일선 깨지고 네. 주봉 월봉은 깨지지 않았는데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러고 전화드렸어요. 아니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 해보세요. 예, 시간이 다 네, 돼서 좀 죄송합니다. 더 해도 될까요? 네, 예, 괜찮습니다. 매수 좀 더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그래서 네. 한 19,000원에서 20,0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끝났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할 거니까요. 제가 10분 동안 좀 기다리셨다가 채널 고정하시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